아저씨랑 데이트가 얼마만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가씨도 몰래 나온 거 맞죠? 아, 네, 그럼요. 몰래 나왔죠. 잠깐! 어디서 둘만의 데이트야? 아가씨! 자고로 데이트엔 방해꾼이 있어야 제맛이지. 그렇지. 렛츠고! 주말극 시청률 1위 드라마 아버지가 이상해에 얄밉다가 짠하다가 짠하다가 얄밉다가 정신없이 바쁜 입장 커플이죠. 일명 쭈쭈 커플 민진웅 이민호 씨와 함께한 알콩달콩 시장 데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번갈아온 주말 오후 시장 데이트에 나선 쭈쭈 커플인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너무 반갑게 어머 아버지가 이상해. 반가웠어요. 우리 그룹 재밌게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주마다 봐요 안 빠지고. 감사합니다. 문자는 빼먹으면 좀 가족적인 분위기 나서 좀 너무 좋았어요. 대가죠. 가족이 가족인데. 지금 좀 나아졌어요. 그 친구랑 막내 그거 인턴하고. 민진우 씨는 시어버리고 어때요? 너무 애돼 보인다니. 어려 보여. 맞아, 어려 보이죠. 여기 민진웅 같은 사비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죠. 눈이 엄청 크셨어요. 공무원 합격했잖아요. 너무 좋겠다. 하늘 보자기 너 공무원 합격. 5년 만에부터. 살좀 한번 안아주세요. 네, 훈남 모습 참 보기 좋습니다. 너무 많이 알아보셔가지고 시작부터. 네. 너무 감사하게. 난리가 났네요 지금. 네. 아버지의 이상해가. 시청률이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30% 넘었어요. 그러니까. 30%의 우리 쭈쭈 커플의 공은 몇 퍼센트 정도? 100 중에? 제가 보기에는 네. 27%. 굉장히 애매한 것 같은데요. 왜 27이죠? 저희가 너무 얄밉고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못 보겠다 이런 분들 이런 댓글들이 가끔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3%에서 뺐습니다. 그렇죠. 또 이 커플이 약간 그 약간 욕받이 느낌의 아니 어떤 그런 핫플이 상대의 동네 데이 때문에 그렇죠. 네. 그만큼 얄미운 연기를 잘한다는 뜻입니다. 그나저나 드라마의 인기 덕분일까요? 쭈쭈 커플을 알아보는 시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 근데 정말 저희 드라마 잘 보고 있나 봐요. 저한테 힘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해요. 네. 아 정말요? 저희 팬들 많이 봐요, 친구들. 아 정말요? 봤어요. 들려보셔나 봐요. 아버지가 이상해 매력은 뭘까요? 매력? 이 커플의 짠함? 네, 여셔이셨는데. 많이 봐주세요. 시민들과의 짧은 만남 이후 자리를 옮겨 좀 더 얘기 나눠봤는데요. 네. 어떠세요? 너무 재밌어요, 시장. 그리고 여기 오니까 지금 낮 시간이거든요. 네. 막걸리들 다 시작하셔가지고. 이런 분들 지금 처음이에요. 처음에 계신 대상은 처음에 안녕하세요. 네. 아, 안녕하세요. 그래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분위기 좋네요. 쭈쭈 커플이 밉짱. 밉짱 커플. 라는 거예요. 많이 써. 보세요? 네. 유재성 아시고. 밉기도 하고 짠하기도 하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저희 커플에 대한. 밉짱 커플. 네. 아 제가 아무래도 그 미영이와 그 과거 학창 시절 때부터 또 지금 회사에서도 제가 조금 이 친구를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약간 많이 얄미우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데려 조금 통쾌하게 하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를 영상 편지를 통해서 한을 풀어보겠습니다. 카메라.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이상해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조금씩 착해지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 유주 너무 얄미워 마시고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네. 극중 커플이 인기가 높아지면 네. 약간 CF 세대가 동반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아, 전 정말 사실 이 KBS 주말 드라마 시작하면서 네. 큰 꿈을 그리고 큰 그림을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여기 대상 그리셨고 네. 어떤 거 그리셨어요? 바로 소화제입니다. 소화제? 이렇게 그 답답해서 체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등록을 시켜주겠다. 등록 판타지. 등록 판타지. 쭈쭈 커플의 소화제 CF 레디 큐. 유주 씨 너무 아파요. 준영 씨 괜찮나요? 괜찮아요. 약 좀 줘봐요. 자 여기. 자. 소화제. 이럴 땐 등록. 잘한다.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다. 아이고. 제가 보기보다
너무 재간둥이다. 네. 아, 근데 저희 신랑 진짜 멋있지 않아요? 그럼요. 저는 실제로 봤는데 키도 너무 크고 너무 듬직해서 아, 그리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실 아, 조금 심쿵했습니다. 그러면 서로의 다 서로의 상대하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불만도 없으시죠? 아, 저는 진짜 너무 너무 좋아했어요. 눈꽃만큼도 두 분 다? 네네, 눈꽃만큼.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뭘? 두 분의 말이 진실인지 알아보는 시간. 거짓말 탐지기 들어와 주세요. 자, 거짓말 탐지기로 준주 커플의 속마음을 알아봤습니다. 아, 저 진짜 실제로 처음 봐요. 짜잔, 첫 번째 질문은 짜잔. 사실 나의 상대역이 민진웅, 이미도여서 실망했다. 아니, 실망했다. 실망했다. 너. 먼저. 실망하고 없어 없어. 거짓이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순회 배신인가요? 아 진짜 실망하죠. 오 빨간 불만 쫙 여기 앞에. 그러면은 정말. 아 진짜 없어. 자 만회하기 위해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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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누구? 누구였어? 거짓만 나오는. 누구? 아니 김진웅 씨 솔직히 누가 거짓인 거예요? 다음 질문을 해보면 이게 계속 거짓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기가 이상한 건지 네, 네. 김진웅 씨가 이상한 건지 네, 네. 한번 다음 질문을 보겠습니다. 함께 커플로 연기했던 배우 중에 나는 이민도 민진웅이 제일 좋았다. 그럼 마지막 민진웅 씨부터. 네. 예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또 거짓이죠? 뭐 거짓 풍년이네요. 풍년이네요. 이 사람이 정말 거짓말쟁이시네요. 진짜 아니 기회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거짓말쟁이시네. 민진웅이 최고야! 가장 좋았다! 자, 과연 이미도 씨의 결과는? 거짓입니다. 박혜 선배님이 진짜 최고. 오늘부로 뚜뚜 커플 해치는 아니겠죠? 진짜 반하겠다. 자, 지금 이렇게 거짓말 탐지기를 한 이 시점에서 이미도에게 민진웅이랑? 거짓말쟁이. 라이어. 민진웅에게 이미도랑? 하얀 거짓말. 아,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쟁이다. 네. 아, 농담입니다. 네, 그럼요. 아, 이기 웃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수박. 많이 화나셨나봐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네. 가겠습니다. 2017 KBS 연기대사. 욕심 있다. 대상이요? 아, 없습니다. 1도 없죠, 1도 없어. 아, 진짜? 네, 없어요. 거짓이죠? 시작한 이유는 연기 대상입니다. 이민호 씨는? 저는 베스트 커플상 입니다. 베스트 커플상 꼭 탈 거야! 예! 완전히 있다. 예! 이번에 거짓 나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제발. 오. 아! 진실입니다. 아, 저희 가능성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저희 그러면 커플상 받으면은 이게 다 연예가 준 게예요. 네. 김성근 리포터님의 아, 덕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수상 포럼 말씀해 주세요. 네. 숟가락 얹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상희를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한 20회 정도 남았거든요. 8월 말까지 끊임없이 큰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 민진웅, 이미도 씨 앞으로도 응원할게요.